이 이야기는 친구 할머니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고, 지금도 괴담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했다. 친구 할머니가 살던 독골이라는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는 고립된 마을이었다. 밖으로 나가는 길은 경사가 높게 진 골짜기 하나 있는데, 그 골짜기 건너서 산을 하나 넘어야 다른 마을이 보인다고 했다. 그런데 그 골짜기를 절대 혼자 넘어서는 안 된다고 당시 어른들이 말씀하셨고, 어른들마저 그 골짜기를 건너는 것을 항상 꺼림칙하게 생각하시곤 했다고 한다. 특히 해가 떨어지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셨다고 한다. 어느 날 할머니가 몇 가무려고 친구들하고 같이 골짜기 밖에 있는 시냇가에 가셨는데, 한창 몇 감고 놀다 보니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됐다. 그러나 이상하게 할머니는 그날따라 더 놀고 싶었다. 가족 어른들은 집안일 때문에 전부 읍내를 가셔서 혼낼 어른도 없고 해서 결국 친구들만 먼저 보내고 혼자 더 놀게 되었다.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해 떨어질 시간이 다된 것이다. 깜짝 놀란 할머니는 부랴부랴 집으로 향하는데, 그제서야 어른들이 절대 혼자서는 골짜기를 건너지 말라고 당부했던 게 생각이 났다고 한다. 무서워지기 시작했지만 집에는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골짜기를 올랐다고 했다. 그런데 자기보다 한참 앞에 어떤 아저씨 한 명이 먼저 골짜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. 할머니는 다행이다 싶었고, 그 아저씨와 골짜기를 건너면 되겠다 싶은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다. 그래서 일단 빠른 걸음으로 아저씨를 따라잡으려고 하는데, 이상하게 거리가 좁혀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것이다. 또한 같이 가자고 불러봐도 못 듣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아무 반응이 없었다. 그런데 앞에 가는 아저씨의 모습이 이상했다. 보통 사람이 산이나 언덕을 올라갈 때는 허리가 굽어지는 게 정상인데, 앞에 가는 아저씨는 경사가 가파라도 허리를 꼿꼿이 선 채로 걷고 있는 것이다.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아저씨 뒤에서 쫓아가는데, 어느 순간 허리가 뒤로 180도로 젖혀지더니 그 상태에서 할머니랑 눈이 마주쳤고, 씩 하고 웃더니 할머니를 향해서 뒷걸음으로 뛰어오는 것이다.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올라왔던 길을 다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고,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고 수산한 바람만 불고 있었다.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할머니는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너무 무서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. 그때 생각난 게 삼촌 집이었다. 골짜기 거의 꼭대기 쪽에 마을하고 좀 떨어진 집이 있었는데, 할머니의 삼촌 집이 있었다. 거기까지만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해 뜨면 집에 가자 하고 생각하셨다. 용기를 내서 골짜기를 다시 올랐고, 산점 집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해서 삼촌 삼촌하고 크게 부르니, 집에서 삼촌이 나오시면서, 옥자야, 너 지금 거기서 뭐 혼자 뭐해? 빨리 와! 하신 것이다.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고, 삼촌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올라오면서, 옥자야, 거긴 아니야, 거긴 들어가면 안 돼. 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이다. 또 다른 갑작스런 상황에 할머니는 혼란스러웠다.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촌이 맞다고 생각했고, 삼촌 집으로 달려갔다.
마당까지 뛰어들어가니까 삼촌이 왜 혼자 다녀? 너 어른들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 몰라? 일단 들어가자 하시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셨고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해가 졌는데도 집에 불이 안 켜져 있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. 그리고 그 순간 생각난 게 오늘은 가족 어른들은 다 읍내 가셔서 삼촌이 있을 리가 없었다. 머리가 하얘져서 그 집을 뛰쳐나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. 그런데 누가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듯이 똑똑하네 하는 말이 들렸고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. 뒤를 돌아봤는데 허리가 뒤로 꺾인 채 네 발로 그것도 뒷걸음으로 질풍처럼 쫓아오고 있었다. 순간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을 했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 골짜기 입구 앞에서 쓰러져 있으셨다고 하셨다. 곧바로 동네 어른들에게 발견되어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되셨고 몇 달 알아누우셨다고 하셨다. 아직도 친구가 할머니 사신의 마을에 가면 그 골짜기는 혼자서는 건너지 말라고 하신다더라.